미국 외교와 국방 분야의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아시아를 방문하고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영토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분쟁의 바다가 되어버린 남중국해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我们敦促美方千万不要低估14亿中国人民维护国家主权、安全和发展利益的坚强决心、坚定意志和强大能力。 남중국해에는 중국뿐 아니라 타이완,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등 여러 나라의 영해가 걸쳐 있지만, 중국은 1940년대의 지도에 근거해 파라셀 군도와 스프레틀리 군도 등을 포함해 사실상 바다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남중국해 곳곳의 암초 위에 인공섬을 조성하는가 하면 근해 연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주변국들은 이에 반발하며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You are within Philippine exclusive economic zone. You are requested to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연간 전 세계 해상 무역의 3분의 1, 약 5조 달러 규모의 화물이 지나가는 남중국해는 미국에도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인데요. 미국은 항해의 자유를 강조하며 중국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이어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 기조를 이어가고 있죠. I had frank and direct conversations in many areas with my interlocutors, including the crimes against humanity in Xinjiang, as well as Beijing's coercive and aggressive actions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인 국제 질서와 자유무역의 기반이 되는 가치로서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는 건데요. 미국 국방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지난주 남중국해 분쟁의 직접 당사자인 베트남과 필리핀을 방문하기에 앞서 단도직입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Beijing's claim to the vast majority of the South China Sea has no basis in international law. That assertion treads on the sovereignty of the states in the region. 미국의 동맹들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 힘을 보탰는데요. 프랑스는 지난 4월 쿼드 국가들과 함께 인근의 벵골만에서 연합훈련을 했고,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 호 전단은 지난달 29일 남중국해에 진입했습니다. 독일도 지난 2일 남중국해를 향해 호위함 바이에른호를 출항시켰는데요. 또 아시아에서 중국 최대 라이벌인 인도 역시 남중국해에 전함을 파견한다고 발표했죠.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남중국해의 패권을 상실하면 타이완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For China, Taiwan and regaining the so-called regaining control over Taiwan is probably most important strategic priority. China is not going to back down over its interest, whether it's the Taiwan Strait, whether it's the South China Sea. 점점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남중국해. 당사국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미래가 주목됩니다.